이모를 찾아서에도 등장하는 바다거북은 현생 파충류 동물입니다. 해양생활에 특화된 지느러미 형태의 팔과 다리, 딱딱한 등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해를 제외하고 모든 대양에서 서식합니다. 몸 길이는 상체가 1에서 1.2m 정도이고 최대 1.3m까지 자랍니다. 바다거북은 해양 쓰레기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해양 쓰레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생물 6종 가운데 푸른 바다거북과 붉은 바다거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 원인은 위장 속 케라틴 돌기입니다. 아래쪽을 향한 돌기는 삼킨 플라스틱을 다시 뱉을 수 없게 합니다. 실제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등이 부검한 45마리의 바다거북 회사체 중 31마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바다거북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변온동물입니다. 기온이 영상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활동력을 잃어버리고 기절합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필리핀 중부의 휴양선 보라카이에서 하수관에 머리를 박고 있는 푸른 바다거북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하수관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의 온도가 바닷물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바다거북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램 헤이스, 디킨대 생물학자 등 국제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지구 내부로부터 태양풍과 만나는 곳까지 뻗어있는 자기장을 이용해 바다거북을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정확도는 떨어져서 수백 킬로미터 오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다거북이 알을 낳을 때를 제외하면 물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체중 때문입니다. 등딱지를 제외한 바다거북의 몸은 지느러미입니다. 그 때문에 물 밖에서는 몸통만으로 체중을 버텨야 합니다. 완전히 자란 바다거북은 자기 체중에 장기가 눌려서 상할 정도로 커집니다. 알이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거나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면 약 50일 뒤에 부화합니다. 해변 인공조명을 별빛으로 오인해 도로변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뒤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다거북은 주로 해파리를 먹습니다. 바다로 떠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잇감으로 오인하고 먹은 뒤 질식사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조지프 팔러 플로리다대 박사 등 연구진은 플라스틱 표면에 들러붙은 미생물 등이 유발하는 냄새가 바다거북을 유혹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다거북의 알에서 부화하는 개체는 온도에 따라 다른 성별을 가집니다. 29.7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암컷으로, 낮은 온도에서 수컷으로 부화합니다. 때문에 지구 온난화는 암컷의 개체 수를 증가시킵니다. 성비 불균형이 심해지면 번식이 어려워지며 유전자 풀도 좁아집니다. 모든 바다거북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 적색 목록의 멸종위기종에 속해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생물은 채집과 도살, 포획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은 식용으로 밀렵당하며 등딱지로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 사냥당하고 알까지 사냥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연안개발 등으로 푸른 바다거북 산란장은 훼손되고 있으며 해양 쓰레기로 인해 바다거북 생존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연안에 주로 출현하는 바다거북 4종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습니다.